주는 돈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알리입니다. 첫 곡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또 좋아하셨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들려드렸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4년 전 그때가 생각나요. 광화문에서 10주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도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특별했어요. 저 혼자만 부른 게 아니라 둘이서 불렀거든요. 바로 제 아이가 그때 뱃속에 있었어서 네. 그래서 참 아까 이제 김제동 씨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 미래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저도 또한 부모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또 직업으로 또 갖고 있는 탤런트로 갖고 있는 무대에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이 행복했거든요. 게다가 광화문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방금 핸드폰 켜주셨잖아요. 플래시를 켜주셨는데 그때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흔들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전경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초대해 주셔서 초대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네. 노래하다 첫 번째 주자로서 또 이 봉화마을의 공간이 저한테 또 특별해요. 왜냐하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봉화음악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랜선에서 언제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좋은 음악으로 기념음악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그리고 대통령님을 기억하려는 마음들이 쭉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그때 아시나요? 저 항상 함께 했어요. 아시나요?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계시는 이곳 있죠? 봉화음악회를 준비를 하려고 코로나 때는 여름 아주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여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셨어요. 제작진 분들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내려와서 촬영을 했는데 세상에 지금은 굉장히 바람이 선선하죠, 여러분. 그때는 뙤뼈치여가지고 뭣도 모르고 제가 또 좀 그 성격이 그냥 무던해요, 사실. 노래는 좀 섬세하게 부르지만 평상시에는 좀 무던해서 바람이 불면 부나 보다, 해가 쨍쨍 비치면 비치나 보다 이러고 이제 노래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다들 뭐 덥고 너무 뭐 따갑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따가운 게 정말 화상이 입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저도 이제 예상치 못했던 벌게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공간에 대한 좀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매료돼서 그때도 노래를 푹 빠져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 들려드릴게요. 또 코로나가 빨리 지워지기를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절들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거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지우개 들려드릴게요.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아로마 딱 하루만 나쁠 수 없을까 그 하루도 내겐 지옥과 같으니까 쉽게 잊고 또 사랑하는 저 유인들처럼 나도 그러고 싶어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볼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버티다 도저히 죽을 것 같은 지금 약간 노을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하늘과 이 나뭇잎들의 그 작은 굉장히 섬세한 이 이파리들의 이 느낌들을 보니까 아 봉화음악회는 원래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화상만 입고 이 느낌을 몰랐다가 오늘 알게 되었네요. 이 멋진 공간을 만들어주신 또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공간을 즐겨주시고 느껴주시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이제 봉화마을에서 항상 먹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좋아하세요? 예? 네? 막걸리! 막걸리를 못 마셔봤네. 이런? 그러면 막걸리를 담그는? 네. 저는 쌀을 너무 좋아해요. 노래할 때는 진짜 밥심이 최고거든요. 근데 봉화쌀을 맛보고 난 뒤에는 뭐 이제는 다른 거를 잘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특산물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권양숙 여사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여사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글귀가 적혀져 있는 부채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거를 저는 정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벽난로 모양이 있거든요. 모형이. 그래서 거기다가 쫙 펼쳐놓고 언제나 그 글귀를 읽으면서 지냈는데요. 저희 아이가 4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는 3살이었겠죠. 이 친구가 부채를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니까 그게 이제 손이 닿을 때가 됐어요. 그게 저번 달이었는데 딱 손에 잡았나 봐요.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딱 접었다가 쫙 펼치는 순간 어떻게 될게요? 부채살이 다섯 개가 탁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보통의 엄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요즘 엄마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귀중한 거다 보니까 아이한테 엄마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부터 챙기게 되더라고요. 보거나 괜찮니? 부채가 궁금했어? 좋았어?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글귀야 하면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읽어줬었거든요. 아마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저 같은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 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의 분이시지 않았을까.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네. 글로만 접하고 그리고 영상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아이도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잘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신, 그런 인형, 뭐 많은 것들은 모르겠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노래 또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8월 10일 날 나온 신곡이고요.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요즘에 저는 이제 또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라이브로 제가 만든 노래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제목은 네잎클로버이고요. 여러분들께 언제나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제나 옆에는 행운이 행복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라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잎클로버. 박수! 예, 예, 예.
보자. 기쁨이 행복이 내게로 내일이 보고 내일이 보고 내 따뜻해서 떠나오게 될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야. 내일 고마워. 내일 고마워.
하시고 앵콜을 외치셨는지 정말로 생각지 못했네요. 아, 상록수 들려드렸습니다. 시대의 명곡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갈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행운이 여러분들께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나 힘드시거나 어려우거나 슬픈 일이 있으셨을 때는 그때는 아시죠? 예,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이런 마음들 가지시면서 항상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앵콜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신곡인 네잎클로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요즘에 공차요. 아시나요? 축구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발라드림의 팀원 중에 한 명으로서 공도 차고 헤더골도 넣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또 팀원들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또 이 노래도 좋아해 주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디선가 또 듣고 계시리라 믿는 마음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려드릴게요. 자, 저의 마지막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신나게 질려주셔야 돼요. 네. 다음 뮤지션은 더더욱 신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밍업, 예, 예연습,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